어떻게 될까 이거? 저희 프로그램 정확하게 뭘 하는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요. 제작진도 우리 프로그램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목도 너무 진부해요.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사냥. 이건 저희 예상하지 못했던 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은밀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밤 남자들의 1년째 계속되는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이거 봐요. 대박. 자, 마녀사냥 벌써 1주년이 됐어요, 그렇죠? 말이 돼요, 이게? 어우, 진짜. 네. 참. 기분 되게 이상하다. 이게 근데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우리 얼굴들이 벌써 훅 늙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요? 그래, 지웅이 형도 이렇게 머리 내리고 되게 어려 보여. 그래, 그때는 황혼했을 새벽까지 조지크로. 맞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야, 1년, 세상에, 1년이라니. 야, 진짜 라디오 같다,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소감하면은 야, 사연 보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그럼요. 근데 TV... 진짜 마녀사냥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맞아. 관심 가져주고 사연을 안 보내주면 돌아갈 수가 없는 프로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은 우리 방청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막 되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방청하시네요. 예, 예. 초반에는 여기 앉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부끄럽고 야한 얘기도 하니까 네. 거기 앉아있는 거 자체만으로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프로가 아버지랑 따님이랑 오신 분들도 있었고 엄마와 딸이 함께 방청하시는 분들. 맞아요. 근데 그 수많은 분들 중에 또 이분 역시 초창기 마녀사냥 많은 분들께 사랑받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분이죠. 그럼요. 마녀사냥에서 외국인 역할을 담당했었죠? 그렇죠. 예, 한국말을 못하는 척해서 신동엽 씨한테 혼났던. 군대 네. 갔던 쌤이 1주년을 맞이해서 외박을 외박에 잠깐 나왔다고 그래요. 자, 쌤 해밍턴 어서 오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독쟁이들 위해서 독으로 만든 케이크 가지고 나왔어요. 야. 와, 이거. 야, 이게 진짜 그린라이트 버튼이랑 비슷하다, 저 쑥떡이. 우와. 여기 위에 그린라이트, 아래도 그린라이트 있고. 이거 형이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설마. 아니, 의자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것만 주고 가는 거야? 그러게. 네. 의자 없지? 그러게. 미안한데, 내 자리야. 아니, 그래. It's mine. 익숙한데, 이 자리. 야, 진짜 옛날에 돌아간 거 같아, 여기 있으니까. 예. 아, 앞에 또 오메기 떡도 있고. 오메기 떡, 맞아요. 돌떡이네, 그러니까. 돌떡. 야, 우리 돌잡이도 하자. 돌잡이? 누가 잡이를 해야 되냐? 글쎄, 뭐 비아그라, 콘돔 이런 거 놓고. 지용이 채찍 잡을 것 같아. 쌤, 그동안 마녀사냥 뭐 가끔 본 적 있어요? 모니터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 주 봤거든요. 둘이 조금 친해 보이더라고요. 어떡해, 형 질투해. 아니, 질투하는 거, 아니 전혀 질투하는 거 아닌데 그 일단 그 세연이 차려하고 있는 게 마음이 뿌듯하고. 네. 야, 근데 정말 왁싱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아, 전 미안하지만 네. 했어요. 그래, 맞아, 나한테 중간에 막 문자 오더라고 해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왁싱 어디서 했냐고. 거기서 하라고. 자기 한 대사 하라고. 아, 저 얼마 전에 저 다리 또 다 왁싱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습하니까. 네, 습기 때문에 또. 내가 해줄게. 됐어. 오늘 쌤과 함께 마녀사냥 1주년. 오늘 2부도 그렇고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이 많이 준비돼 있대요. 1주년이니까. 예. 잔치죠? 그렇죠. 네네. 아, 잔치. 네, 궁금하다. 52번째 밤 시작합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구합니다. 네, 익명 반갑습니다. 네. 어우, 쌤 연기하네, 오랜만에.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안 해도 좋아요. 발음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 그렇긴 발음. 한데 왜 이렇게 좀 아, 발음이? 자신이 없어 보여. 아, 진짜로? 그때보다. 자신? 자신! 파이팅! 왁싱! 이게 참 그래요. 좋아요. 지금 왁싱 세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소수죠, 지금. 빨리 뭔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털이 있는 게 죄인가? 손등 치고! 제 생각에는 저는 왁싱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신동엽 씨는 왁싱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깨끗한 느낌? 김동엽 씨가 왁싱하면 약간 그 왁싱한 부분도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구석이 요만큼 돼. 자, 사연하죠. 예, 사연하세요. 예, 예, 예. 24살 여자입니다. 저보다 12살 많은 36살 남친과 2년째 연애 중이에요. 오, 뚜동가. 12살 차이 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저의 첫 남자이기도 한 남친은 나이차가 많아서인지 저는 엄청 예뻐해주고 애지중지해요. 하지만 친구들은 안타까워하고 또 궁금해하곤 하더라고요. 니네 아저씨, 아니 오빠. 아, 너무 오랜만이다. 생각보다 슬림하시더라. 그치? 걔 나이는 절대 안 보여. 어제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변했어. 갈고 닦았어요. 그 사이에 영화 몇 개 찍었어요. 뭐 명량? 명량에서 모르나. 한국인 말을 하는 일본 사람 같은.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그때 당시 표류한 네덜란드인 이런 거지 뭐.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서 하멜이 이렇게. 그래. 하멜. 그냥 군인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못하고. 뻔뻔하게. 영화를 찍었군요. 자. 그래 뭐 요즘 워낙 관리들 많이 하잖아. 뭐 몸매랑 뭐 그거랑 또 다르다며. 아 근데 뭐 듣기로는 35 넘으면은 완전 꺾인다는 얘기도 있고. 안 꺾여? 어머. 안 꺾여. 그래. 꺾이기도 하지 뭐. 어머. 그거 낭설이야, 낭설. 나도 옛날에 뭐 그런 말 들은 적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연륜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 그래. 완전 장난 아니야. 오,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지. 진짜. 그게 좋네. 아, 좋게. 하지만 뻥이에요. 슬픈 뻥. 그렇다. 슬픈 뻥. 슬뻥. 제가 남자 경험이 처음이라 딴 사람은 어떤지 짐작은 안 되지만 확실히 이건 알아요. 제 남친이 대단한 마법사는 아니라는 걸요. 아이고. 초반 몇 개월 저는 그냥 목석이었어요. 목석, 나무와 돌이란 뜻이죠. 그랬더니 별론가? 안 좋아? 어때? 아, 말 걸지 마. 자꾸 물어보네. 대답해야 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되게 신경 쓰느라 남친은 안절부절 못했고 전 24년 만에 처음으로 야동을 찾아보고서야 아, 그제서야 도가 텄죠. 그 뒤론 거기서 본 리액션을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제 따라하지 마, 억지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 아이, 참나. 요건 어때? 요건 어때? 오, 좋아? 이건? 아이고, 그냥 우리 공주님 죽어나가는구만. 이게 36이야, 신세시야, 이게. 형나이야. 나 이렇게 안 하지, 맞아. 정말 기뻐하는 남친. 전 남친 기준일까 봐 더 좋은 척 연기를 하게 됐어. 네. 그랬더니 남친은 자기가 무슨 엄청난 테크닉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줄 알아요. 속았구나. 아, 오빠, 나 회사에서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다들 왜 지 생각만 하지,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게. 우리 애기 짜증났구나. 알았어. 오빠가 스트레스를 알려줘야겠네. 이리 와. 오빠, 아니, 연기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걸 오빠는 모르죠. 하루에 회사를 2번 가는 거죠. 오빠 피곤하자, 괜찮아. 피곤한 거랑 이건 다르지. 오빠 알잖아. 오빠가 이거 빼면 뭐가 남나? 이리 와! 아우, 집안일로 우울해 있어도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오빠가 우리 애기 힘나게 해줄게.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진짜 작정하고 연기를 안 했어요. 연기를 끌어봤어요. 그래, 그게 쇼. 그랬더니 여기 저기야, 안절부절, 안절부절. 아니, 왜 그러지? 안 좋아? 어? 아, 아니, 사실 그게 솔직히 아니지. 안 좋을 리가 없지. 그건 불가능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남친은 비뇨기과 사이트에 굉장했던 자기가 갑자기 이상하다고 문제 생긴 거냐고 문의 글까지 남겼어요. 이건 큰 문제야, 애기야. 처음부터 잘 못했으면 모르고 사는데 난 그게 아니잖아. 황제로 살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고자로 살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야.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아,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연기를 끊을 수도 없고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기도 그렇고 전 평생 연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네. 우리한테도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다 경험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연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아는데. 아니, 맞아. 이게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고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연인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지. 그 연기를 할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조금 민망하고 창피하더라도 사실은 연기하는 게 더 힘들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탱크 주차시킬 때처럼 말하는 게 되게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유진 유진 탱크 이유가 진짜 하나야. 탱크 우리는 비율을 줄 수가 없어요. 수신 오른쪽 수신 오른쪽 탱크 그렇죠. 이게 나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주차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은 중요해요. 그렇죠. 야, 정확한 편이네요. 네. 근데 조금 멀리 가긴 한 것 같아요. 여자가 연기를 너무 했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서 아니야 자기야 잠깐만 아직 이름 남자가 되게 좌절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막 이쪽으로 하는데 오빠가 알지 오빠가 가는 길은 가는 길이 있는데 뭐 야 그 길이 아니야 너는 그러면 이제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이게 거야. 지금 아, 이 남자분이 이걸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 막 가려울 때 정확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도 못하면서 으아악 하고 오빠 시원하지 뭐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나이 먹은 부부들이 나중에 나 포기를 하고 커다란 나무에 등을 부딪히는 거 아니야? 피가 통하려고. 그거 긁는 거 아니야. 가려운 거 아니야. 자 우리 좋아하는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성 69%가 성관계 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것처럼 연기하고요. 남성 27%가 성관계 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것처럼 연기. 남자는 항상 도달하잖아. 아니지. 과하게 연기하나? 꼭 끝이 있다고 해서 절정인 건 아니지. 절정의 느낌은 아니지. 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 죽겠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럼. 그런 연기를 하는 거지, 남자들. 그런 친구들끼리 또 극단적인 게임 한 적이 있는데 목석인 여잔데 잘 느끼는 여자와 전혀 못 느끼는 여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여자. 누굴 선택하겠냐? 이제 친구들은 거의 그냥 연기를 선택하더라고. 아니야, 난 목석이 좋아. 그러면. 진짜? 왜냐면 결국 그 사람 안 행복한 거잖아. 아니, 나도 좀 행복해야지. 아니, 아니지. 나도 좀 행복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행복해야지. 아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사실 남자는 어쨌건 클라이막스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만족을 해야 남자가 만족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나로 인한 것이든 우리가 함께할 때 그녀가 집중해서든 근데 모른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진짜기만 하다면 느꼈어? 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연기라면은 이 사람은 계속 못 느끼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행한 거는 결국 나한테 불행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시경 씨는 왜 목석 같은 여자를 선택했냐면 그 여자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나중에 그 환희 눈물 같은 한 방울 다 떨어뜨리면 그게 더 목속에 눈물을 왜 흘려. 좋아 그러면 결정은 표현을 해 어떻게든 그 과정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상하지. 말이 안 되는 걸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극단 게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 과정 중에 막 모드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 짜증나지. 귤 먹고 있고 다 귤 먹고 있어. 귤도 그냥 뭐 그걸 다 깐 다음에 그 하얀 거 그런 거 그건 디테일해. 그건 집중해야 되잖아요. 둘 다 잘 느끼는 목소리 보면 되게 재밌겠다 옆에서 보면은. 정말 조용하고 정말 이러는데 어느 순간 그리고 둘이 그리고 둘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채무가 수고하셨어. 우리는 최고야. 전생 100킬이야. 따봉? 그러니까 그게 연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 약간의 그 오버하는 그런 표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나도 그래요, 더 맞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거든. 샘은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만약에 헤어지면 진짜 개판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다가 안 좋게 헤어지면 그러니까. 여자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속공감이 안 맞으면 되게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 여자는 바로 헤어질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지. 그러니까. 땡큐지, 땡큐. 어. 나는 사연을 여자분이 보냈지만 남자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36살이 24살보다 나은 건 전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해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아, 죄송합니다. 이해심. 네, 이해심.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만담 같은 사람. 36, 24살보다 나은 건 뭔가요? 아니, 그 다양한... 이해심이죠. 당연하죠, 이해심이죠. 다양한 이해심. 좀 이따가 이혼 생중계에서도 한번 여성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마녀사냥 1주년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1주년 맞아서 후일담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저희 제작진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1주년 특집 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아놨죠. 첫 번째는 좀 뿌듯한 후기 사연. 네. 19회 때 그 너의 곡소리가 들려 네. 사연이었죠. 이 만약에 게임 기억나죠? 네. 만약에 이러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러면. 내가 가슴이 작아도 나 사랑할 거야 오빠? 치매라서 똥 아무데나 싸도 나 사랑할 거야? 남친이 그 사연 보낸 거를 얘기해서 여자친구하고 함께 마녀사는 봤다고 그래요. 그래 그 정도로 오빠 힘들었어. 나도 조금 이해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끄는 건 아니고 못 끊어. 끊지 못했어. 근데 아주 조금씩만 아주 간혹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틀에 한 개비 정도. 뭐 그런 거죠. 전자담배, 전자담배. 네. 재발 중이구나. 그러니까.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37회 너곡들에 나왔던 예쁜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가는 남친 때문에 그렇지. 남자들은 다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물고기 눈을 가진 사나이. 예. 저는 크림파스타요. 와, 나 같은 걸로 시켜. 그죠? 오빠 크림파스타 안 먹잖아. 자, 이분은 여자분이 오빠 정신 차려. 자기가 보낸 사연이라고 말 안 하고 같이 보셨대요, 그냥. 아, 남자친구랑? 네, 그냥. 뭐라고 그랬을까? 그거 재밌다. 재밌다. 뭐라고 그랬을까? 남친분은 자기 얘기인지 꿈에도 모르면서 뜨끔해 하더라. 그래서 고쳐졌다네. 하지만 방송에서 MC들이 남자는 다 그렇다며 남친 편만 들어서 본인이 아주 속상했다는 말을 제작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줬잖아요. 네. 우리 다 속물이다 그런 거. 이해는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안 그랬을 수도 있어. 이런 사연은 최초로 저희가 그만큼의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다 같은 놈들이라서. 네. 어쩔 수 없어요. 반사가 이게 뭐가 있어? 그럼 봐야지. 그럼. 그럼 어떻게 안 보고 가? 그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적군이면 어떻게 해? 아니, 총을 쏘면 어떻게 할 거야? 보고 가야지. 근데 그 남자분 좀 심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번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사연인 것 같아요. 자, 치킨 배달 오빠가 백지에 쿠폰을 써가지고 아, 그래. 줬던 그린라이트 써서 백지 쿠폰. 네. 그래 그래. 쓰는 말이 우리가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 그린라이트라고 막 100%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라이트라면서 당시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배달 끝날 시간에 주문을 해서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대요 여자분이. 방송 보고 그렇게 얘기한 대로 따라서 했고 지금 사귄 지 한 달 됐다고 합니다. 집이 퇴치. 진짜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네. 왜요? 치킨 배달하는 분이 실제로 작업을 했을 줄이야. 축하드리면서 배가 아픈 이유. 아, 그리고 다음. 여긴 좀 어두워지는데요. 다음 마녀 후기들은 좀 약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하는 사연들이래요. 최근 사연인데요. 48회 그린라이트 사연 중에 그 같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여자 입술에다가 언지 얹고 이렇게 뽀뽀하고 벽에다 밀치고 막 키스하는 척하고 막 머리 만지고 네. 그런 오빠의 행동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오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멋진 행동들을 저에게 다 했어요. 무뚝뚝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신발권을 묶어주거나 집에 데려다 주다가 갑자기 저를 벽에 미치고 입을 맞추려 하기도 하고.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좀 약간 장난이 짓궂은 것 같다. 좀 이상한 남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 난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연결됐대요. 알콩달콩 교제 중이라. 네, 그게 오빠가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행동이래. 네, 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 맞아. 그때 제일 뭐라고 했었어. 네. 허지웅 씨가 제일 뭐라고 했었어. 예. 그리고 25회 때 그 무리치료사 그 행동에 대한 그 그린라이트 사연 있었잖아요. 그래. 여자가 막 그, 자꾸 예. 예, 여자 무리치료사인데 방음 잘 된 그 끝쪽에 그 방이 하나 있다고 거기로 가라고 하고 자리 잡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치료사분들이랑 킥킥대더라고요.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하면서 막 등을 쓰다듬을 때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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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남자가 허리가 생명인데 이어져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그린라이트가 저희가 아니라고 했다기보다는 아, 그, 확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거 그린라이트가 맞나요 아닌가요 형들? 동엽이 형이 안 올랐으면 일단 굉장한 무리수라는 거예요. 굉장한 무리수. 근데 좀 아닌 이거 알아보니까 그 무리치료 방에서 키스도 하고.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지금 물리치료사가 환자한테 키스를. 물리치료 방에서? 어. 그 방금 잘 들은 방에서 키스를 하고 사귀었대요. 사귀면서 키스한 게 아니라. 와, 얼마나 그 아니, 순간에. 물리치료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 얼마나 좋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약간 이게 앞으로 봐봐. 네, 예, 지금 머리가 얼마나 왼쪽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봐. 돌려볼까요? 아 아픈데. 오. 진짜 한다. 상대방을 더 찝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찝찝한 거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죠. 장난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직 안 사귀는 두근두근한 남녀가 키스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도 포즈가 영화처럼 그런 포즈가 나와. 이런 포즈가 나와. 둘이 보면은. 그걸 봤어? 난 해봤지. 야, 나도 해는 봤어.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어? 예? 어? 아, 얼마 전에 헤어졌대요? 아, 그 사연도 꽤 됐군요. 자, 이번에는 축하합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뭐지? 죄송합니다를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아, 13회 그린라이트 꺼져, 2부 때. SM 있을 때죠. 근데 그때 늘 술에 쩔어서 사는 정말 그 여친 때문에 고민이. 아니, 앞치마. 이분은 앞치마예요. 어? 아니, 둘 다였어요. 네, 맞아요. 예쁘고 이분이 굉장히 뭐 미모도 출중하고 뭐 그렇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닝 와인을 한 잔 마시고요. 점심 때는 소맥을 한 잔 마시는데 소주 2, 맥주 1입니다. 저녁 때 혼자 소주 3병은 기본이고 양주 언더락 두 잔 마시고 자요. 소주를 박스째 사놔도 일주일을 못 가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출근할 때 항상 배웅해주고 가끔 앞치마만 입고 예쁜 짓도 하고요. 앞치마만? 정말 딱인데. 앞치마만? 제발 조리자고. 며칠한테 말하면 자기야. 그때 앞치마 난이도 아니었죠. 그때 신동엽 씨가 말도 안 되는 드립치고. 앞으로 입었나요? 뒤로 입었나요? 근데 이런 정도의 여자분은 앞치마를 꼭 앞에만 입지 않아요, 또. 뭐래니? 망토 아니야 그러면? 망토처럼. 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묶는다고 이렇게? 네. 뒤에서 보지 말라고. 창피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앞치마인데 왜? 어렸을 때부터 하늘 날고 싶은 앞치마인데. 망토 같은 거처럼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면 뒤로 걸칠 수도 있죠. 예, 개구쟁이.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뒤에서 보는 거 싫으니까 뒤에다 할 수도 있고. 앞엔 다 튀고. 앞에다 화상 입고. 전화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전화 연결했었죠. 네. 저희 마녀 사냥의 신동엽입니다. 한잔하셨네. 벌써 젖었어요, 지금? 안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요.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맨 딴 데 가서 뭐 흐트러지고 내리는 거다, 이거. 그러네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아이를 가져가지고 술 끊고. 술을 끊었다고 했는데 지난 7월 10일을 드디어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